자,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붕어 형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삼국지 천지를 먹다 2. 자, 위원으로 원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그, 위원 영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위원을 썩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위원이 평타가 엄청 뿌리거든요. 여기서 연사를 걸고 항상 하는 짓이죠. 네.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맞아도 괜찮아요. 자,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오시면 좋아. 제가 나왔네요. 고기 파티. 아, 정말 도망 왔네. 야, 맛있겠죠? 맛있겠죠? 여러분 식사하셨을 텐데 또 먹고 싶죠, 밥. 밥도둑. 왜 이렇게만 하면 왜 식감이 자극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만 하면 식욕을 자극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에피타이저 같은 게임이에요, 에피타이저 같은 게임. 저보고 여러분 너무 야만인 같이 보지 마세요. 이 게임을 보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랑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점수가 높네. 이상하게 요즘 이 게임이 재밌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맨주먹을, 적군들한테 맨주먹으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칼을 그냥 집어 저렇게 던질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조언도 이해가 안 되지만, 위헌은 더 이해 안 가는 게, 위헌은 특수기 쓸 때도 칼을 이용 안 해요. 칼을 진짜 안 써요, 얘는. 칼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맛있겠네요. 와, 맛있겠다. 자꾸 이 식욕이 자극하네, 이 게임이. 그나마 얘가 좋은 게 턱수기가 좋아요.
잡아서 특수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평타만 가지고 의존하기 굉장히 위험한 게임. 순댓국, 선짓국, 내장탕, 순대볶음, 곱창, 소창, 대창, 네, 닭똥집. 엄청 땡기죠? 말을 후추 상당 맨 끝머리로 붙이고 자 화면 밖으로 화면 왼쪽으로 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스가 말 타러 갈 수가 없어요. 자 말 타러 갈 뛰어간다 하더라도 말 쪽으로 말을 못합니다. 선생님 이 녀석이 말 타러 뛰어간다 하더라도 천천히 잡으면 돼요. 얘는 평타보다는 특수기 데미지가 상당히 세요. 하늘이 단결하고 아씨 때리면 어떡해.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샤이 제닉스님 어서오세요. 맛있겠다. 아이디어 포켓님 어서오세요. 개맛있겠네. 예 반가워요. 어우 맛있겠다. 식감을 자극하네. 운이 좋으면 노다이 하고 뭐 노다이 못한다고 해서 뭐 좌절하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게 해가지고 원코인하는 모습, 힘들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즐겁게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다이죠. 뭐 이제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이제 한 3분의 1? 어씨. 아, 이제 씨발. 이제 얼마 안 왔어요. 이거 가지고 노다이라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리고 황치홍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는 한 6판까지는 안 죽고 와야 돼요. 원코인 정도 하려면 6판까지는 안 죽고 와야 돼요. 6판 보스에서 어쩌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만큼 좋은 캐릭터. 예전에 노다이 좀 했었는데요. 요즘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노다이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씨 날라가 버렸어요. 예전에 저끼리 노다이를 했었거든. 황충하고. 근데 지금 찍으려고 하면 또 안 되네요. 괜찮아 맞아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아. 원래 이렇게
이거 좀 굉장히 위험. 어 잠깐만 씨 안되겠다 이제 말 타면 안되겠다.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와타베 뭐 거실 거면 하셔도 됩니다. 거실 게 있으시면 맨집은 안 되고요. 오 조심해야겠네. 타타타타타타타 너까지 안 맞네. 후키님 어떤 거야? 뭐 어떤 거? 맛있겠다! 조수바 사전님, 거기 아가씨님 어제 반갑습니다. 라이엔 쿠키님 어서오세요. 맛있겠어! 자, 떼골떼골님 어서오세요. 신나라님 어서오세요. 조심하렴다. 아 맞아 상관없어 에너지. 설마 이거 왜 죽는다고. 오우야 라라요님 뭐세요? 아니 아이디어 포키님 말씀하시다가 마세요. 예, 말씀하시다가 막 오케이.
얘는 깔끔하네. 우리 얘보다 뭐지? 조보다 얘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예, 네, 잘 보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시려던 거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타마카스님 오세요. 아이고 씨. 찹스틱님 뭐 오세요? 시현동진님 뭐 오세요? 만두버거라님 오세요. 에이비 에이비 치킨 하나 주겠지? 치킨 오 아이씨 와 치킨 안 줬네? 이런 양아치를 봤나? 큰일났다 씨. 와 개이득 봤네 저거. 어이가 없네.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 이제. 아 굉장히 곤란해졌다. 아, 덩치만 큰 녀석. 실속도 덩치만 크고 실속 없는 녀석.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끝인가요? 차라팬님 뭐 하세요? 어! 어 마지막에 다시 아 나 좋겠다 씨. 오! 와 망했다 이거 어떻게 깨냐 씨. 아, 저 해초리 공격 맞으면 안 되는데, 씨. 아, 진짜. 망의 조짐 보이는데? 아, 큰일 났다, 씨. 아, 잘해야 돼, 씨. 국회의원님 일본 발언 좀 보세요. 맛있겠다. 아, 못 깨는 줄 알았잖아. 크, 맛있겠다. 소주가 장난 아니야.
페이트 키퍼 되는 거지. 아우 좋아 이거. 아 7점밖에 안 되네. 차적이님 오세요. 그렇네요. 아프리카의 마지막 밤은 마지막 밤을 저와 함께 하시다니. 이거 저랑 함께 안 해야 좋은 건데. 이 저랑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한 30분 동안 저한테 선물 같은 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한 해 마지막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 그분이요? 그분이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높임말 쓰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출 것도 아닌데. 신도 아니잖아요. 내가 섬길 때 신이지. 내가 섬기지 않으면 신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이제 내 관심밖에 나의 어떤 보호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스맨크라버님 오세요. 어 아까 작다리 안 줬어. 아까는 안 줬거든. 이렇게 두 번 다 주는 게 아니다.
드즈니 다니는 곳이에요. 합체 시몬 13님 먹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길조야 길조. 자, 칼은 지금 쓰지 않도록 합니다. 아니 콤보 안 써지는 거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콤보 안 써지는 거예요. 유연이 빡세요. 오리지널 랑. 역시 돼지고기는 썰어줘야 돼. 실행 가능해요. 후바로 하는 거예요. 후바로. 그 콤보 써지는 우라 버전 같은 경우에 후바로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우라도 보여드릴게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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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좋았어. 와,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줘? 만피인데. 아니, 만피 되니까 에너지 저, 닭다리 세 개, 아, 닭다리 두 개, 만두 하나 하면 진짜 많이 준 거거든요? 보통, 닭다리 하나 줘요. 근데 만피인데 저만큼 주네. 평소에 저만큼 주던가? 평소에 나이 안 주던. 캐콤이 잡을게요. 잠깐만. 칼을 잘 닫아야 돼. 좋았어. 좋아요. 오 좋아. 야 담배 많이 폈네. 끝났네요. 한 놈 남으면 하나 남으면 안 무서워요. 야 담배 많이 폈네. 파워. 담배 많이 폈네. 저 반짝반짝 거리는 검이랑 지금 검이랑 성능이 똑같아요. 데미지가 똑같습니다. 옆에 원래 있던 기본검을 놔두고 그냥 옆에 있는 검은 장식검, 장식인가봐요. 오우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한 접시 드릴까요 여러분? 블랙보드님 뭐세요? 차정이님 한 접시 드릴까요? 차정이님 이런거 좋아하시잖아요. 쫀득쫀득한거 제가 대창 부분만 썰어드릴게요. 먹다 보면 아직 저 위연이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위연이 차마 소화시키지 못한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신장까지 가지 못해서 소화되지 못해가지고 아직 내용 밥알이나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건 더무 드시고요. 굉장히 야만인 같아 나. 굉장히 야만인 같다. 네. 아무래도 위연이 위연이란다. 저 안명이 과민성 대사증후군 있으면 안에 대창의 내용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가미에서 대사증후군 있으면 소화불량이나 가미에서 대사증후군 있으면 아직 소화되지 못한 내용물들이 아마 잔뜩 있을 거예요. 그 더불어 드시면 될 거예요. 위원 생각보다 잘 풀리네. 위원이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위원이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야. 오래 살고 볼, 오래 방송하고. 아씨. 6888님 뭐하세요? 다 죽었다. 살았네. 도망칠이 없어. 자, 상구적이만 불검 있는 게 아니죠? 저검은 나중에 주도록 하고. 가까이에서 던지는 것보다 먼 발치에 던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밟아. 어휴, 씨. 왔어. 꼭 이렇게 짓나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짓나가서 가출해서 고생하는 애들 있더라. 아이고, 씨. 똑같이 가르치면 이렇게 수업 안 듣고 땡땡 치려는 녀석들이 있어요. 맛있겠다. 자, 불검. 과연 어떤 형성 활약을 보여준지. 자, 이번 판 보스는 장녀죠. 가보면 봐도 매워 보입니다. 좋았어. 오, 맛있겠다! 야, 개맛있겠네. 나 핫도그인 줄 알았어, 씨. 왜 그거 있잖아, 여러분. 개발살태기 맛있어, 개발살태기. 왜? 여러분, 왜 예전에 급식하면 인기 많잖아, 아시죠? 개발살태김이라고. 개 있잖아요. 개 다리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꼭 그거 한입 베어 먹었을 때 그 느낌이야. 그 장면이. 뭔지 아시죠? 저 예전에 급식할 때 인기 최고 메뉴였죠. 예. 지금부터 한 번씩 식당에 밥만 나오면 그 저거 인기 많거든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오씨, 자식 봐라. 안 죽었어? 야, 세 마리나 있어? 뭐야? 오씨. 게맛살, 그냥 게맛살보다는 왜 크래미 있잖아. 크래미가 맛있어요. 근데 크래미가 돈 주고 사먹긴 비싸. 크래야 먹고 나면 일반 맛살 있잖아요. 밀가루 맛 심하게 나가지고 못 먹어요. 꼭 가출한 애들 있다니까 저렇게. 죽었네? 썰어 먹어야지. 이 카드 있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어? 어, 저 개미쳤네, 저거. 어, 안전하게 해야겠다, 아이씨. 어, 저 개미쳤네. 속도는 똑같은데, 데미지는 달라요. 속도는 똑같아요, 때리는 속도는. 어, 이 개미쳤네, 쪼다 같은 녀석들이. 어? 어, 미쳤네, 저거.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딴 애들은 예측이 가능하지. 얘네들 순한 것 같으면서 음식 좀 많이 때려 먹. 밤 피서 먹게 먹었네. 쌀 것 같은 녀석들. 정말 씨 돈도 백도 없는 것들. 아. 여러분 스타우레 하다 보면 배틀 크루저보다 마린 더 무섭잖아요. 마린 질러 저글링이 무섭잖아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 어우 씨. 새끼. 그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그때 좀 급하게 하긴 했어. 돌았네. 에너지 안 주면 좋댔는데. 오오오 잠깐만 이 자식 미친놈. 오이 도는 놈. 설마 나 죽이려고 미친놈아. 오 다행이다. 아씨. 먹고 시작하지. 안되겠다. 난 죽겠다. 와 이렇게 될줄 몰랐다. 아 이제 난 여유있게 갈줄 알았는데. 아 또 아슬아슬한게
오늘 플레이가 완벽히 좋았는데 순간에 죽을 뻔했네. 아, 저기 커트가 안 되는 게 짱나네. 아, 뭐야? 아, 진짜, 씨, 미안. 이럴 때 진짜 바보 같아, 미안. 어? 망했다, 씨. 에너지 하나도 안 주네. 망할 녀석들. 그래, 안 줘. 주지 마. 아, 얘네들, 지금 얘네들 죽으면서 가루로 변했잖아요. 쟤네들 저거 지워서 먹으면 안 되나? 에너지로? 아까 얘네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로 변하잖아요. 그걸 내 에너지로 먹으면 안 돼? 급한 대로? 찬밥 더운 막 거리쳐지고 어딨어.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잘 싸우긴 했네. 좋았어. 아, 깰 수 있으려나? 불안한데? 쓰리 강냉이 있는 청유라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설령 한 마리 죽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게요, 절대. 어, 다행이다, 씨. 아유, 씨, 앱이 썼는데. 아, 앱이 인식이 안 되네, 저게.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빡세네, 빡세. 한 마리 잡았다. 아, 눈물 나기 빡세네. 아, 입이 썼는데! 아! 아, 저 입이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아... 그냥 잡지. 아, 씨. 만들어주네, 또, 씨. 또, 연장지르기 또 만들어줘버리네. 한 마리 뭐 이렇게 살아있어, 남아있었으면. 근데 피가 너무 없었어, 인간적으로. 피가 너무 없었어. 됐어, 됐어. 이미 각오했던 거기 때문에, 이미 각오했던 거라 멘탈의 충격은 좀 덜해요.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말을 떨구고 나서 반피, 반피가 좀 넘는 상태에서 피가 남았어야 했는데, 어느 정도 예감했었어요. 보스는 별거 아닌데. 여포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힘들어요. 얘 평타가 좀 쓰레기라가지고. 특히 저런 녀석들, 자객 같은 녀석들은 스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럴 때 평타가 중요해요. 특수기보다. 왜냐면 잡고 쓰려고 하면 주변에 몹들이, 좀 잔챙이들이 착해야 되잖아. 쟤네 착하겠어요? 다섯 마리가? 절대 안 착하지.
얜 특수 깃발로 승부를 보는 좀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 캐릭터 중에 한 명. 특수기가 없으면 캐릭터 다섯 명 중에 제일 안 좋을 거야. 황충을 빼고 특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아, AB 쓰려고 싸우고 있었는데 안 맞네. 아. AB 쓰려고 이미 저 달려온다는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 훨씬 일찍 질러야 되네. 저렇게 빨리 오면 답이 없네. 어이씨! 미쳤네, 또 미친 짓 하네, 이 자식들. 아, 나 진짜, 씨. 족밥집 끄레기들이 있지, 씨. 봐봐, 이게 평타가 쓰레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위안이 평타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다 반증하는 거야. 못 넘어야 돼, 진짜. 원래 밖으로 못 넘어야 돼요. 주먹 봐봐. 나는 왜 이게, 왜 주먹을 이렇게 치는지 모르겠어. 검을. 멀쩡 검을 놔둬. 아예 차라리 그냥 저럴 것 같으면 유형같이 싸울 거면 검을 아예 처음부터 안 들고 나오면 안 돼. 검을 아예 쓰지도 않는데. 이 게임 일부러 내가 보니까 왜 이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만약 칼을 쥐고 싸우면 리치가 길어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버린다 말이야. 맨 처음에 이 게임 만드는 제작자가 분명히 칼을 쥐고 때리는 걸로 했을 거예요. 이거 있잖아, 제가 게임하면서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캡콤을 보면 얘네들은 항상 노린 수가 있어요. 그냥 일부러 보여주기식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항상 괜히 캡콤이 액션 명가가 아니에요. 오, 씨. 아, 망했네. 아, 망했어. 반나차기, 씨. 망했네. 한 마리 안 죽었지? 넌 죽지 마라. 넌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아,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아, 찐따 같은 녀석.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냐. 아, 잡을 수 있겠다. 다행히 에너지가 좀 나아져가지고. 이럴 땐 특수기가 좋아요. 얘는 평타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평타는 데미지도 안 들어가요, 거의. 왜냐하면 이 녀석 보통 가드를 해버리기 때문에 평타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데미지가. 아이씨. 지랄하네. 아, 잡았는데. 꺼져, 이씨. 튀어나오시지? 그치. 아, 아깝네요. 이것도 원다이네. 좋은 또 원다이였는데. 이것도 원다이네. 노다이가 왜 안 되지? 좀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좋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스퍼펙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씨. 목소리 건드리네. 사스가 인용님, 만두 먹으라님, 루나320님, 뭐 오세요? 소소. 조조가 아니라 소소. 채팅창이 너무 잿빛 어둠이네. 너무 채팅 잿빛 어둠이야. 네, 웅이님 뭐 오세요? 너무 채팅창이 너무 잿빛이네. 노다이는 다음에 계약합시다. 네, 반가워요. 사치네, 사치. 아, 팔판이 조언도 팔판에 죽고 위원도 팔판에 죽고. 그래도 위원 같은 게 좀 덜 억울한 게 아까 말에서 내릴 때 너무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많이 덜 억울해요. 근데 조언이 진짜 억울해, 씨. 좋아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원코인을 해야만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원코인을 해야만.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코인을 해야만 보너스 코스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내가 100원을 더 넣었다 하면 이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냥 삭제됩니다. 캐콤 같은 경우에는 SNK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코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해준다 해야 되나? 정관 예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원코인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좀 위헌 아깝네요. 다음에 좀 더 분발해가지고 노다이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로써 상궁지 철지를 먹다 2 위헌 원코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